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집단 사직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예고했지만 의료 현장에서 추가적인 혼란은 없었습니다. 병원을 떠난 교수들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기가 어렵고 사직서가 한 건도 수리되지 않은 의대 이름도 알려졌습니다. 물론 교수 이탈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는 모를 일이라 환자들은 불안합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병원 곳곳에 붙인 대자보입니다. 사직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시가 바쁜 환자들 아니겠어요? 엄청난 불편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사직서가 효력을 내는 첫날이라고 주장한 오늘, 우려했던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대위는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의 숫자를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쪽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이 직접 병원이나 대학에 냈거든요. 저 나가는 일정은 다 또 다른 거죠. 사직 형식과 시점 등도 다 달라 당장 오늘 몇 명이 병원을 떠났는지 파악이 힘든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정식으로 사직서를 낸 교수는 800여 명으로 전체의 7% 정도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경북대 의대를 비롯해 사직서가 실제 수리된 학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단체는 병원 이탈이 다음 달 본격화될 걸로 전망합니다. 규정상 월단위여가지고 빨리 나가면 5월 초부터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4월 말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오는 30일 서울의대 교수의 휴진도 잇따를 전망이라 당분간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